국회에서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정부 재정정보 유출의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과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최근 불법 자료 유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결국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네요. 네, 심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관심입니다. 일단 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불법 열람 주장을 반박하면서 공언한 대로 문제의 정부 예산 시스템에 접속해 결산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김 부총리 앞에서 시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 사용 기록 추가 폭로인데요. 심 의원은 청와대를 포함한 14개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일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도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죠. 네, 기재부는 어제 유출 자료에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보들이 있다며 재외공관 보안시설과 경비업체 등 치안 관련 국가 주요 인프라 내용을 노출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 의원에 맞설 전망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못 박는 등 여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죠? 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경기 의왕과 과천 등 총 8곳을 국토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역과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찰은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데 압수수색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은 나흘 만에 압수수색하더니 여당 소속인 신창현 의원은 19일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심재철 의원 수사를 물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